자, 다가오는 연말 이맘때쯤이면 슬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외치는 회식 자리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연말이라 가지고 5년 만에 한번 만났어요. 팬분들하고 같이 술 한잔 마시고 결혼 축하 하나 마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분 좋은 회식이다. 우리도 모였어요. 먹어, 알았어? 자, 야요! 야요! 너 왜 안 마셔? 첫째는 와이프 주겠잖아. 무서워. 아니, 진짜 술을. 술을 못 마신다고? 낯댄 말이지. 저런 이야기하는 친구가 옛날에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낯댄 말이지. 응, 바꾼데. 요즘에 그러면 이면주 아나운서가 바로 신고합니다. 아, 이런 거는 나타나는 트러블 유형이 상사로 인한 스트레스입니다. 분위기 점점 무르익어가고. 아유, 상사를 계속 포기시켜. 어쩔 수 없이 열심히 열심히 잘 먹습니다. 그러다가 식자리에서 자주 발생하는 두 번째 유형. 과식 되겠습니다. 짠짠짠짠. 그러고 마지막으로 장터블려 과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또 발생할 수도 있죠. 자, 모임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런 장터블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없을까요? 그래서 고민 해결사를 찾아가봤습니다. 오늘 만나볼 고민 해결사 김선우 헬스클리너예요. 있다 그래가지고. 아, 있죠. 바로 답은 여기. 어떤 거요? 지금 요 생수병입니다. 이걸로 장 건강을 지킨다고요? 이거 다 집에 있는 거잖아요. 오차 나눠볼까요? 걱정이신 분들 오늘 요 페트병으로 할 수 있는 운동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보니까요, 한쪽 다리는 기역자, 다른 쪽 다리는 니은자로 만들고 페트병을 흔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몇 번 했더니 아니 복부에 압력을 바로 운동 효과가 나오더라고. 호흡 힘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니까 이만한 운동이 없어요. 목마르면 마시면 돼요. 목마르면 한 모금 마시면 돼요. 동작이 쉬워 보이죠? 근데 네. 운동 효과가 확실히 있습니다. 네. 보통 우리 복부에 보면 네. 이 배꼽에서 1cm 위에 네. 부분을 장의 지압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페트병을 그 지압 포인트, 복부 아래쪽에다 두고요. 한쪽 다리를 5초씩 들었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장 위아래로 자극이 되거든요. 이것도 운동 효과 꽤 높아요. 식은땀 같은 게 땀이 막 나더라고요. 저는 열심히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데 네. 갑자기 우리 선생님 뭘 아유, 마셔. 잠깐만. 뭐예요? 나 걸렸어요. 솔직히 선생님 뭐 마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실은 네. 이게 장 건강에 그렇게 좋은 음료수예요. 도대체 이 음료의 정체는 뭘까요? 짜잔. 뭘 사과잖아요. 네. 이게 왜요? 사과에는요, 펙틴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거든요. 이게 장 노폐물을 밀어내는 효과가 확실히 탁월하다고 합니다. 당근과 사과를 갈기 쉽게 이렇게 썰어주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구르트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다 함께 갈아주기만 하면 너무나 간편한 장 건강 지킴이 사과 당근 주스가 완성이 됩니다. 짠! 이거 아침에 마시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달콤하면서도 새콤한 게 맛 괜찮네요. 장이 건강해진 것 같네. 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장 속 건강을 제대로 지켜줄 수 있는 이것. 이것이 뭡니까? 네. 이것은 바로 장 속 유익균입니다. 자, 우리 몸속 장내에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분포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간균이 유익균으로 바뀌면 장 환경 좋아지고요. 유해균으로 바뀌면 장 트러블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유해균을 억제하면 유익균을 많이 증식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 중에서도 특별한 균이 있다고 해요. 그게 바로 낙상균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좀 생소하죠? 네. 낙상균은 프로바이오틱스 중에 하나로 건강에 유익한 영향을 주는 생균입니다. 스스로 천연 캡슐인 아포를 생성해서 보호합니다. 그래서 낙상균은 위와 장을 거쳐도 위산이나 항생제 등에 사라지지 않고 장에 살아남아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낙상균은 공기가 없는 곳에서도 살아남는 혐기성 균이기 때문에 대장에서도 살아남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기름진 음식과 잦은 음주로 장 트러블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연말. 그렇다면 과연 낙상균의 장점 뭘까요? 유익균 증식 및 유해균을 억제시키고 변비나 묽은 변, 복부 팽만감 등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항염,
항암 효과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낙상균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벨기에의 한 대학 논문에 의하면요, 이 낙상균이 항염증 효과에 탁월하다라고 보고된 바 있어요. 자, 얼마 남지 않은 연말입니다. 모두 장 건강 지키며 즐겁게 잘 마무리해보세요.